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지금부터 유사품 유리막 코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유리병에 담겨져 있는 이 일본 수입 제품이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오늘 낮에 은박지에 원액을 붓고 불을 태워서 남아있는 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런 재도 없고 벤젠 또는 독성화학물질인 벤젠과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서 지독하게 나면서 발암물질인 크린센 물질, 즉 벤젠에서 나오는 크린센 발암 물질 냄새가 유독 심하게 나는 이 제품에 대해서 불을 태워본 결과 아무런 재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더구나 이 재가 까맣고 솔벤트가 타고남은 자국이죠. 유기물질이요. 이렇게 시커먼 때가 나오면서 솔벤트 타고남은 이 까만 그을실링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한국에 런칭된 수십 가지 일본 유리막 코팅제와 너무나도 똑같은 형태와 타고 남은 재가 없다는 것, 유리재가 없다는 것과 시커멓게 벤젠 솔벤트가 타고 남은 이 검은 얼룩, 그 다음에 이 뚜껑을 열었을 때 나오는 맡을 수 있는 냄새, 즉 벤젠과 발암물질인 크린센,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와 같은 원료, 10년 전에 나왔던 원료와 똑같은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제품은 유리병에 넣지 않고 플라스틱병에 담은 유리막 코팅제들은 사기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이 회사 제품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무기질 유리막 코팅제, 즉 유리, 석영인 것 같으면 손에 묻어도 이상이 없을 거고 폼퍼나 진흙 손에 묻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 어느 용기에 담아도 진짜 무기질 석영, 유리 가루든 유리 원액이 됐든 간에 물유리가 됐든 간에 어느 용기에 담아도 이상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리병에 담아놓은 이유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유리병에 독성 화학물질이 반응을 해서 혹시 새 나오거나 인체 유해한 이물질이 폭발을 하거나 불의 인전만 해도 폭발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더군다나 플라스틱이 녹아서 도저히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놓을 수 없는 독성 화학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병에 담아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러한 이 제품이 일반 폼포나치 진짜 무기질 유리막 코팅제 제품에 대해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았다고 가짜라고 사기라고 이런 허위 사실을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사기입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했다는 이 C 제품은 브랜드 네임 C,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 C사, 이 C 브랜드 네임 C 뭐뭐 제품 같은 경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전국 인터넷에 허위사실로 유포시키고 있습니다.